오늘도 미국 주식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여쭤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자, 오늘도 US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또 이항현 교수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미주알 고주알 매일매일 다른 주제로 저희가 미국 주식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요, 한 주 동안 월가를 뜨겁게 달군 이슈 확인해보고 있고요. 화요일 오늘은 미국 주식 알려드림이란 주제로 기업이나 ETF 분석, 수요일은 가는 종목 알려드림이란 주제로 월가 추천 기업이나 ETF 분석해보고 있습니다. 목요일에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미국 주식에 관련된 궁금증 해결해드리고 있고요. 금요일 이 시간에는 이번 한 주 동안의 베스트 워스트 기업 각각 세 종목씩 확인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안전자산의 대표적인 게 뭘까요, 여러분? 뭘까요? 채팅창 통해서 올려주세요. 여러분, 안전자산 하면 바로 지금 생각나시는 게 뭘까요? 그리고 최근에 주식시장이 급반등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자산인 이것의 가격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뭘까요? 제 이름에서도 살짝 요 비슷한 거를 유추해 보실 수가 있어요. 여도 은이죠. 은보다는 조금 더 가격이 올라간 그런 건데 바로 나오네요. 알마트님, 금, 골드 맞습니다. 오늘 골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금 투자에 대해서는요, 작년 말부터 계속해서 이 금에 대한 가격이 워낙에 좀 증시 대비해서 부각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거예요. 근데 금 투자 관련해서도 미국 주식에서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금에 대한 중요성은 사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네. 왜냐하면 항상 그 어르신 말씀 꼭 들어야 된다는 얘기하는데요. 예전 어르신부터 금을 모으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란 네. 말이죠. 애들 뭐 손주나 이렇게 태어나면 할머니, 할아버지 돌반지, 예, 돌반지 이렇게 주는 거고 모아나면 언젠가 돈 된다는 얘기 맞아요.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금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앞서 이제 미국에서도 가나우드에 얘기했는데 사실상 금이 중요한 건 분명한데 금의 투자 방법은 진짜 수십 가지, 수만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네. 그 중에서도 오늘 증권회사를 통해서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두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걸 하기 전에 금을 왜 하느냐. 금이 가격이 알게 모르게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요. 오늘 30년 차트와 1년 차트를 보여드리겠는데요. 네. 1년 동안 꾸준히 올라가서 지금 1,700달러 수준은 위아래로 오고 있고요. 오늘 새벽에는 뭐 1,690원조를 했지만 결국 1,700달러 부근에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30년간 차트 보더라도 이게 2012년에 1,900달러를 넘어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2,000달러 직전까지 갔었는데요. 그게 이제 떨어져갖고 한 1,200달러까지 이전까지 갔던 것이 2015년, 16년이고요. 최근 들어 다시 올라서 이제 1,700달러 수준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꾸준하게 지금 금 시세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데 일단 먼저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오늘 금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금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다양합니다. 우리가 현물로 금을 가지는 방법도 있고요. 뭐 ETF 투자도 있고 네네. 금 관련 회사에 투자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금 통장을 만들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미국 주식 안에서 금을 투자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네, 그 전에 네. 중요한 건 우리가 금이 지금 네. 사실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앞으로도 오를까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의구심이 들긴 하는데 어떨까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기업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전망이 가능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기업 실적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많은 분들이 관심 있지만 전망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냉정히 말씀드리면 석유가 안 되고 금이 안 됩니다. 상품 가격은 왜? 정말. 왜? 특히 이제 안 되죠. 왜냐하면 석유 스스로 뭔가 생산하는 게 없거든요. 네, 금도 마찬가지. 금 스스로 생산하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워렌 버핏께서 매번 하는 얘기가 자기는 금을 투자 안 하는데 금은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이 든다는 거죠. 왜냐하면 금고를 사든지 가지고 있어야 예, 아니면 경비를 세워야 되고 누가 훔쳐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이 꾸준하게 올라가는 것은 글로벌 경기가 불안하다는 것 그리고 상대적으로 미국의 달러가 최근에 강세였지만 미국 달러가 주춤해 줄 수 있고 전 세계 중앙정부가 중앙은행이 돈을 풀고 있잖아요. 네. 돈을 엄청 푼다는 것은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에 얘기하는 금의 가치가 좀 올라가고 있고 그런 것들이 글로벌 수요를 진작시키는데 이런 거죠. 막 많은 사람이 수요가 있으면 막 찍어내면 되잖아요. 근데 금이란 거는 찍어낼 수가 없습니다. 한정적이죠. 어딘가서 캐와야 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매년 한 3에서 5% 정도만이 금에 대한 전체 세계 잔고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금을 원한다고 찍어낼 수가 없잖아요. 제한적이죠. 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매년 3에서 5%씩밖에 안 늘어나니까 금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본격적으로 그럼 어떤 게 가능한지 말씀드리면 네. 이제
증권회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 가장 쉬운 거는 여러분들 지금 누구나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KRX 금거래소가 있습니다. 여기가 약간 세금적인 측면에서도 네, 세금도 쉽고 실제로 좀 매매를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빨리 상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거 되겠고요. 1g 단위가 오늘 지금 막 지금 보니까 6만 7, 8천원 그 정도 수준에 와 있는데요. 네. 하시려면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들 영문 보시잖아요. 네. 영문을 보시면 1374 화면을 바로 찍으시면 금 거래를 하겠다라고 신청서가 바로 띄워지거든요. 1374 화면은요. 그러면 1g 단위로 사실 수가 있어요. 1g 단위로요. 1g 단위로 쓸어보면 특징은 양도소득세나 부가치세가 면제되고 다만 이제 금 거래소도 마찬가지, 금 통장도 마찬가지로 금을 현물로 원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인출하는 비용이 들어가고 이제 부가세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하튼 거래하실 때는 금 자체 시세를 갖고 하실 때는 가장 쉬운 거는 영문. 그래서 영문 보시면 제가 화면 준비해 봤는데요. 네. 그냥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거 보면 글로벌 금 현물 거래 뭐 투자 위험 안 내라고 등등 나오는 거 있거든요. 거래 약간 체크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매매할 수 있는 화면으로 바로 이제 되고 대표 계좌 확인시키는 거 있거든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쉬운 거는 누가 뭐래도 국내에서는 편한 거로만 치면 1g 단위로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최소한 6만 8천 원 언저리 정도 있으신 분은 금을 누구나 꾸준하게 모아가실 수도 있고 여러분 원하는 방향으로 매매도 가능한 것이 금거래소의 장점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네요. 네, 지금 보여주셨던 금거래 관련해서는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이제 로그인하시면 바로 매매 관련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네네, 맞습니다. 검색창에 뭐 0207 코드번호 쓰시거나 아니면 한글로 금현물이라고 치셔도 네네. 관련된 이 가격의 추이나 관련된 차트 그리고 현재 가격도 모두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관련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미국 주식 알려드림이기 때문에 미국 관련된 기업을 이야기해야 될 텐데 네. 미국에는 되게 큰 또 회사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제가 딱 말씀드리면요. 뉴몬 마이닝이라는 회사를 딱 말씀드리면 네. 이 회사가 금광 업체거든요. 근데 생각하시기에 이 기업이 돈 얼마나 많이 벌지 네. 감이 오십니까? 금광을 일단 가지고 있으면요. 네. 사실 약간 뭔가 꿈이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늘 금광에 대한 그렇게 말씀하세요. 말도 안 되는 그런 네. 꿈이잖아요. 정말 어마무지한 네. 그런. 사실 이제 제가 그 애완견이 집에 하는 말이 있는데 네. 한 번도 그 강아지 이름을 얘기한 적이 없는데요. 그 강아지 이름이 골드입니다. 저희 강아지 네. 이름은 이제 무지개다리 건넜지만 금실이었어요. 금실. 저도 네. 이제 그래서 이름을 지었는데 네.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대부분 보게 되면 아마존 얘기하면 지금 상식적으로 많이 매출이 올라갈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뉴몬 마이닝 하면 금광 업체인데 금광 업체가 돈을 벌지 안 벌지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저거는 궁금증이 들 것 같거든요. 그럼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영문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매출이 얼마나 큰지 보시면 네.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궁금해요. 그래서 보여주세요. 일단 제가 한번 영문 글로벌 0606 화면을 보시면서 네.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딱 하면 이렇게 보이는데요. 위에가 일단은 뉴몬 마이닝이라는 회사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빠르게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네.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게 매출의 모습인데 제가 지난번에 세미나 했지만 이걸 가지고 겹쳐갖고 한번 그림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네.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자꾸 올려주면요. 올려주면 이제 오른쪽에 Y축을 만들어서 확인 누른 다음에 누르시고. 이걸 색깔을 좀 게 너무 옅으니까 제가 이거를 색깔을 뭐 미리 좀 디폴트로 복방색은 좀 뭐 그렇고요. 지금 보라색이니까 네. 한번 좀 눌러볼게요. 더블 클릭하면 딱 보여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명확하게 두껍게 해서 보시면 네.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지금 제가 보기에는 거의 흡사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매출하고 현재 주가의 모습이 흡사한데 여기다가 주당 순이익을 그으면 더 똑같거든요. 쉽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기업도 있지만 모르는 기업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르는 기업들에 대해서 만약에 이런 걸 보여주지 않고 매출을 찾아보려고 하려고 그러면 네. 제가 보기에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예, 영문 글로벌 S에서 너무 자세히 나오니까요. 지금 이 회사가 뉴몬 마이닝이죠? 예, 뉴몬 마이닝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돈을 벌까 못 벌까라고 궁금하지 마시고 바로 이거 사견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뉴몬 마이닝을 일단 매출이 증가하는 모습 보이기 때문에 네. 주가도 올라가는 모습이라고 일단 확인하시고 기업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보면요. 네. 일단은 뉴몬 마이닝은 뉴몬 코프하고 사실 뉴몽 마이닝이 골드 코퍼레이션 합쳐갖고 만들어진 건데요. 아. 원래 뉴몽 마이닝이었죠. 첫째 이름은. 근데 이제 골드라는 이름 합쳐지면서 뉴몽 이제 일단 회사로 좀 바뀌었는데요. 네. 사실 개인적으로 S&P 500 내에서는 유일한 금광회사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회사가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만약에 내가 개별 기업에 투자할 경우에는
N, E, M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보여드린 실적은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주식을 구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매출이 좀 증가하는 모습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뉴먼 마이닝은 어디 있는 금광에 금을 채굴해요? 전 세계 네, 전 세계인데 전 세계로 다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예. 네. 아, 저는 그런 산 하나 갖는 게 제 꿈이에요. 사러 가시죠, 우리 돈 벌어서. 저기 인도 쪽에 좀 있다고 하는데, 예. 아, 인도가 아니고 저기 어디죠? 그 두 글자인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중국 옆에 있는 좀 약간 공원 이렇게 딱 넓게 펼쳐진. 거기보다는 약간 선진국 쪽으로 캐나다 가면 네. 금광이 엄청 많거든요. 아, 그래요? 사람이 살지도 않는 곳에 그냥 큰 수풀인가 있고. 그 동토지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에 많다는 거예요. 그 주인이 있는 거잖아요. 주인이 없는 데가 많죠. 채굴권 아, 사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거기 가서 개발하고 테스트 제가 확인해 봐야 되니까 그쵸, 돈이 들죠. 금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죠. 봐야 그러니까 되니까. 그게 그럼 채굴권 하는 거는 아주 어렵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갑자기 또 금 투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냥 이거 사실 뭐 금 관련된 회사 사고 뭐 금 ETF 사고 이런 것보다 그냥 금광 하나 그러니까요. 돈이 많다면 그런 것도 가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네.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네. 금 투자 보자면 네. 기업 관련해서는 우리가 그 NEM 이런 마이닝을 봤다면 네. ETF로 금 투자하려면 미국 주식에서 뭐가 있을까요? 네. 아마 ETF는 대부분 다 아실 것 같아요. 심벌이 네. 워낙 쉽기 때문에 네. GLD라고 하는 대표적인 금 ETF가 있는데요. 네. 지금 160억 달러 정도의 세계 최대 규모 ETF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또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60달러이기 때문에 비싸다 보니까 이걸 일단 조금 더 싸게 할 수 있는 것은 예, GLDM이 있는데요. 거량이 별로 없기 때문에 투자할 때 네.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른쪽에 나오는 그림이 이것만 보시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실제 금 ETF하고요. 금 가격이 만약에 달리 움직인다 그러면 투자할 필요가 없겠죠. 엄청 비슷하네요. 투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 똑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투자할 수 있는, 투자하고 있는 게 바로 유가거든요. 유가. 유가는 유가 ETF하고 유가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여러분도 그쵸. 혹시 뭐 모르시겠지만. 네. 근데 사실은 이제 많이 빠진 거기 때문에 투자하시고 계시는데 쉽게 얘기하면 유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거고 혹은 금이 올라갈 거에 투자하는 건데 만약에 달리 움직인다고 하면 투자 안 할 것 같은데 저는 이거 하면서 준비하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근데 굳이 왜 유가, 기름은 달리 움직이는데 투자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최근에는 예. 너무나 이제 급격하게 가격이 왔다 갔다 하니까 약간 투기적인 세력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중요한 게 뭐냐면 금은 보관이 용이합니다. 보관이 용이해요? 사실 인도를 받아도 아, 금이라는 것은 뭐 주머니에 저는 당장에 지금 뭐 엄청 늘 것 같아요. 한 몇 킬로는 한 24kg짜리 뭐, 예. 그리고 제가 그 누워서 자고 잘 때 그 딱 하고 잘 겁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리지 않을 왜요? 것 같은데 이에 씌우시죠. 이에 씌우는 거는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일단 주머니 넣고 보관하면 되는데 기름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상품 중에서 제가 네. 보기에는 유일하게 같이 움직이는 게 바로 금 ETF다. 그러니까 만약 금값이 올라간다 그러면 그 ETF로 구매하는 게 가장 편한 방법이라고 좀 강조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금 관련 ETF 지금 두 가지 소개해 주셨는데 금 관련 ETF 안에는 지금 보니까 뭐 국가 이름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이건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그 상식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만약에 금 관련 ETF가 아니고 혹시 금광업체에 투자하실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럴 분들은 GDX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가는 현재 $30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GDX 안에 금광업체 안에 가장 많은 국가에 편입된 게 캐나다가 바로 가장 많이 있거든요. 그쵸, 앞서서 좀 말씀해 저도 그래서 주셨죠? 가족을 캐나다에 보냈습니다만 캐나다가 지금 55%요. 그다음 네. 미국이 18%고요. 호주가 13%로 사실은 의외거든요. 캐나다에 금이 많이 묻혀 있고 금광회사가 대부분 이 회사 여기에 있는 회사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혹시 금을 광산이거나 혹은 유통하는 기업에 투자하고 싶은 분들은 GDX를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이 캐나다에 베이스가 있는 게 약간 비피처를 그리고 계신 건 아닌가요? 금에 뭔가 관련한 광산에 아 그럼 아니, 그런 건 좀 있죠. 왜냐하면 그 BC주라고 해서 네. 밴쿠버 있는 쪽이 있고요. 또 에드먼튼 있어 캘거리 이런 쪽이 있는 주가 있는 에드먼튼 주가 있는데요. 그쪽에서 약간 돈 있다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또 부자 있는 사람들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골드 마이닝 빈스사는 진짜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 에드먼튼 쪽은 예전에는 오일 비니스였는데 지금은 오일 빌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캐나다에서 약간 돈 있다는 사람들은 진짜 농담이 아니라 90%는 골드 마이닝 비니스 하는 사람들. 그만큼 금에 대한 어떤 그 비중이 크죠. 그리고 아직까지 말씀드렸다시피 있는지 없는지 가서 확인해야 되는데 사람이 안 사니까 이런 것들이 워낙 많이 있죠.
그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데만 굉장히 오랜 시간이 또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네. 어렵고 그래서 이렇게 소수의 기업들이 맞습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고 그래서 금 가격은 이 계속해서 제한되고 있는 이 물량 안에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늘어나면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저는 금 관련된 투자는 뭐 안전자산의 한 일부로 포트폴리오로 꾸려가는 건 좋긴 하지만 제가 얼마 전에 아버지랑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아니 그러면 금을 좀 사두는 게 어떠냐. 네네. 근데 아버지는 딱 잘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금은 가격이 변동이 있어서 싫으시대요. 돈은 사실 화폐 가치가 우리가 뭐 달러를 가지고 맞습니다. 있으면 왔다 갔다 하고 네. 그냥 우리는 원화 가지고 있으면은 그 돈인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를 이제 금으로 바꾸면은 네네. 뭐 똑같은 10만 원이라도 금 가격에 따라서 좀 추이가 달라져서 그건 이제 아버님이 제가 알기에는 사업을 하시니까 비즈니스 하신 분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고요. 또 네. 다르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금을 저 같은 경우는 1g 단위로 보자. 네가 도대체 금을 당신이 몇 그램 갖고 있느냐 이렇게 접근하면 원화 자체의 변동성보다는 금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한국의 원화 가치보다는 금 자체의 변동성이 역사적으로 작거든요. 낮거든요.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은 유동성이 중요하니까 현금이 맞는 거고 사업이 아니라 연세가 있으시거나 그러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 어머님은 한 제가 여러 번 공개했는데요. 저희 키움 공개 강의할 때 됐는데요. 네. 저희 어머니 2년 전에 이제 실버 하우스로 들어가시면서 전체 돈을 여유가 생기로 반을 US달러 반을 금을 사셨거든요. 근데 그게 돈을 벌려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만 있는 게 아니라 안전적인 자산화 했는데 요즘 보면 저나 아들 둘이 있는데 네. 저희 중에 제일 수익성이 좋죠. 그래서 지금 보면 나이가 거의 90대였는데 뭐 이거 저 사주세요. 90대신 얼마 전에 한복도 입으시고 이게 다 금 때문에 된 거죠 지금. 네. 네. 금 가격이 또 오르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이 팔찌가 다 금이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금 아닌가요? 금 아닌가 진짜? 도금이에요. 도금. 예, 도금이라서 네. 예, 이게 다 금이었다면 이거 한 몇백만 원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보면 이렇게 얘기하면 당장 오늘 금을 사면 쭉쭉 올라가는 모습을 그리지 않을까 상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만약에 장이 내일부터 또 급등하잖아요. 네. 그런 금가격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거를 금가격을 금을 미리 투자해서 돈을 벌겠다 큰 돈을 벌겠다라기보다는 그냥 포트폴리오의 한 10% 정도 분산 차원에서 예,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집에 대부분 다 금이 없잖아요. 금 다 팔고 없잖아요. 저는 다 팔았죠. 그러니까 예. 금이 없는데 예. 금이 없지만 주식 계좌는 꼭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주식 계좌. 예, ETF. 그러니까 ETF가 가장 뭐 GLD가 가장 만만한 것 같은데 한 10%는 꼭 가져가야 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사서 올라가겠다는 생각은 좀 무리일 것 같고요. 네.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분산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좀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 가격이 최근 한 1, 2년 사이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단기적으로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 오른 상태에서 나는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에 많은 비중으로 이 금 투자를 시작하기보다는 조금씩 분할해서 포트폴리오 일부로 매수하는 그런 전략이 더 유효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오늘 위저골샷 이 시간에는 금 투자할 수 있는 관련된 ETF 관련된 기업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US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또 이항현 교수 함께했습니다. 도움 고맙습니다.